본인은 첫째 외로운 기록이야. 외로운 기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항상 독수공방이다. 팔자가 결혼했어요? 네. 그 남자친구는? 지금 깊은 연인 관계는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이 나이면 이제 보통 결혼들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는 뭐 어리가 부족해서 없겠어요? 너무 싫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완전한 관계는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잖아, 본인이 한 것처럼 나는 항상 있어도 외롭고 차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는 평생 혼자가 살 수도 있지만 근데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 저 근데 혼자가 좋아요. 근데 그게 두지 않는다는 나는 좋은데 내가 나를 두지 않는 게 아니잖아. 주변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점은 점대로 볼게요. 네. 더잘 봐줄게. 종신이가. 네 배로 나는 애는 없을 거야. 반드시 남은 새끼 하나는 키우고 간다. 나중에 뭐 본인이 뭐 이거 아직까지는 뭐 젊은 나이에 그래서 또 시집갈 나이가 돼서 나중에 왜냐면 본인이 결혼 좀 늦거든. 결혼해요. 늦는데 보자 올해는 39수다. 올해가 아홉인가? 그죠? 본인은 43세에 한번 꺾인다. 근데 그 꺾는 사내가 반드시 자식이 있고 그래서 너무 선명히 비칠 정도로 보여요. 그 자식은 또 외국에 있고 따로 떨어져 살아. 이제 알겠죠? 자기 뭐 이혼한 전처랑 살든가 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조건든 따로 떨어졌는데 본인이 부모를 키우자면 내 새끼는 내 호적에 있는 거야. 남의 새끼가 내 호적에 있지. 그래서 본인은 43세는 꺾인다 와요. 외로운 사주고. 그리고 원칙 사주에 있는 숨어 있는 것은 나도 무대에 서는 사주가 있으나 본인이 비유가 강하지는 않다. 알죠? 하려고 마음은 먹으면 할수 있으나 에잇 하고 만다. 항상 끝에까지 왔다가 접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갈수 있는 길도 돌아왔다. 그죠?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또 뜻하지도 않는 일로서 내가 방향 이게 맞나?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 하고 맞아요. 지금 고민이 굉장히 무겁다. 지금 저한테 고민을 물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사업을 한 4, 5년 정도 했는데 되게 상승세였고 올해 들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무슨 사업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수입 제품을 구매 대행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의류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작년까지는 기세가 좋았다가 올해 살짝 근데 기세가 살짝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다안 좋아서 마찬가지긴 한데 저한테 삶의 타격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운동 쪽으로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짤은 좀 운동 쪽으로 겸업을 해서 아예 살짝 직업을 틀을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살짝 고민이 있는 시즌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 운동 얘기는 좀 이따 물어볼게. 같이 병행해서 가도 될것 같은데 왜뭘 하나를 놓고 하나를 간다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그래도 될 일을 지금 본인이 멀티가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 성향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멀티식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연관성을 지으면은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멀티를 하려고 하면은 할수 있는데 왜꼭 굳이 하나를 놓고 하나를 잡으려고 근데 하나 뭐 운동은 정확히 뭔데 어떻게 운동은 제가 지금 골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골프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인맥도 만들어서 뭐 스크린 골프장이라던가 이런 걸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외국 나갈 일도 좀 있고 해서 아예 좀 골프 쪽으로 향후에 좀 오랫동안 뭐지 노년을 조금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 하는 일을 그냥 쭉 가져갈 것인지 한번 저도 이 회사를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혼자 하니까 조금 약간 힘에 부친 것도 있고 약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어? 약간 매장도 있고? 오픈 매장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접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좀 지겹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좀잘 벌리고 이런다고 해도 아좀 그만하고 싶 살짝 싫증이 나고 매출도 그렇게 평소보다 많이 치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다른 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여러 가지 드는데, 그래도 저에게 나오는 이런 생활적인 거는 그제 사업에서 나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거를 관두고 싶진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뭐를 해야 될지 제가. 이 일을 해서 계속 쭉 먹고 살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 화면에 안 나오게 팔을 뻗어봐요. 그 창문을 두개 열어요. 더워지고 있다. 그래? 네, 됐어요. 아, 안 나올 거예요. 얘기해줄게요. 지금 병행이 오는 것은, 병행이 아니라 병행이 오는 것은 잡아라.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제는 뭐가 오냐? 본인이 알아서 의료 사업을 했고, 알아서 했다지만, 또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 정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요번에는 또 인맥이 확 튼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또 색다른 걸 찾게 된 거잖아요? 운동 쪽이든 뭐 쪽이든 아까 뭐 골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복수로 들어와. 일이. 투잡해야 되나? 아니요. 나는 단순하게 만약에 내가 스크린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스크린이 아니라 조금 같은 분야 속에 다른 방향 쪽이 열리고. 뭔지 알겠죠? 골프채를 갖고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또 들어오게 된다든가. 장갑을 갖다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바탕은 그건 똑같아. 그런 대신, 내가 생각하는 종목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올지 몰라도 다들 복수로 다가와. 그래서 사람은, 선생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틀에 들어가 봐. 어차피 그틀 자체가 맞으니까. 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잡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걸 잡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수가 복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에는 멈추지 마라.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해라. 알았지? 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접지 말래요. 내가 누구를 앞세우든, 내가 혼자 있으면, 뭐, 사촌이 있든, 친척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앞세워서라도 좀 관리를 두게 하든가, 내가 조금 먹더라도 월급을 주고, 뭔지 알겠죠? 독불 양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만약에 100원 벌었어. 그렇게 아까워. 그럼 놓지 말고, 내가 30원 벌 생각하고, 70원 월급을 주더라도, 사람을 써가지고, 운영을 돌아가는 하는 거야. 거죠. 뭔지 알겠죠? 그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내밑 하나가 들어오면은. 지금은 장사꾼이면 경영이 되는 거잖아, 사람을. 그래서 쉽게 보면 조금 그런 쪽으로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봐. 그래, 열린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봐. 그러면 너도 나도 덤비겠지. 그리고 보수를 후하게 줘. 그다지 뭐 계약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본인이 사정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봐주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보기엔 사람이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100% 그리를 뛸 수는 없지. 물건이고 이런 건 본인이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더라도 모든 관리나 이런 것 쪽에서는 직원을 써. 그래서 하나를 더 투잡을 하라는 거야. 병행이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사람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 골프 쪽으로 한번 제대로 가봐. 왜냐면 그쪽에서 뜻하지도 않게 또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게 무슨 남자든 여자든이야. 귀인으로 만나. 귀인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하나 좋은 값을 가르쳐 주든가, 맡겨 주든가, 해주든가, 같이 가든가, 결과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 이 길이. 그래서 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면은 차라리 내가 그냥 가로만 타줄게.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버리고 이거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두 번째 값이고, 난두개다 가져갔으면 좋겠고, 둘다 같이 클수 있고, 본인이 뭐 하나를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버리지 않아도 되면은 고민 안 해도 돼.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고민은 어떤 고민이 될까?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 그러면 대책이 있을 거고. 근데 뭔가 하나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본인 말대로 나한테 지금 기초생활인데. 그지? 만족스럽고. 내 지금 지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에서 조금 나눠 쓰더라도 경영을 해. 사람을 써서. 내가 보기엔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면 있어. 충분히. 그래서 해결을 해놓고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뒤통수 안 맞아. 알았죠? 그래서 해놓고 본인은 지금 골프 쪽으로 가서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가세요. 가서 어울리다 보면은 내가 A라는 걸 생각하고 갔는데 C라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이런 것도 있어? 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듣겠어? 내가 봐서 알겠어? 사람이 얘기해 준거 알겠지? 얘기 안 하면 봐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을 보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서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은 또 기가 얇아지고, 이제 그 얇은 기가 복수로 들어와.
그래서 망할수에서는 귀가 얇아지면 닫으라 그러거든. 얇은 귀가 들어오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란 말이야. 잘 되라고 얇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잘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이 더 커. 지금 골프 쪽으로 가는 값이 더 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 안 되겠다면 이걸 버리고 이걸 택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은 좋은 것은 그냥 둘 다 가져가라는 거야. 얘도 클 거니까. 얘도. 왜? 본인이 여기서 크다 보면은 얘도 또 키울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그럼 두 가지 끌고 가도 얘도 괜찮다는 거야. 굳이 썩은 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거 있어야 네가 생활비라도 쓰잖아. 이 소리는 아니에요. 얘도 더 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본인이 여기서 딱 막힌 거야 지금.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없고 딱 사각이야. 뭔지 알겠죠? 근데 제가 그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막 부지런하거나 막 엄청 삶에 대한 열정이 막 빨갛게 넘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 바쁘거나 일을 계속 하거든요. 제 주변에 뭐 친구들 보면 다 결혼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저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저는 왜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 자리가 공방에 있어서 조금 늦고 공방에 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늦고 막말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당연히 또 여자가 애를 낳고 평범해지겠지. 네.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가정주부, 애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남들과 조금 적었으면 남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있을 때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떨어지는 생활이지. 뭐 요만한 거 하나 차이에서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때로는 아 나도 애나 낳고 싶다 뭐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생활을 안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 떨고 아침 일찍 하고 밤새고 몸매도 그게 부지런 떠는 게 아니에요. 본인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스러워. 마음이 한 번 딱 마음 먹을 때는 깡이 생긴단 말이야. 몸매인지 알겠지? 네. 대신 또 퍼질 때는 한없이 잘 퍼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형 볼 때 쉴 땐 그냥 쉬어. 잘 쉬어야 돼. 쉬는 것도 연장이잖아. 내 일에? 아니. 내 인생에 기운을 받는. 어? 내 인생 기운을 받는 것이 연장이야. 그래서 쉬는 거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근데 일할 때 또 잘하다가 또 쉴 때는 또 확 쉰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이래. 아, 내가 좀 게으른가? 왜 남들은 이렇게 긴장을 안 하지? 긴장을 안 해야 링에서 이긴다. 너무 아까 앞전에 오신 구독자가 있어요. 무료 신청하시면. 너무 긴장하고 너무 재고 미리 걱정하니까 거기서 거기 가는데도 힘들게 가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릇이 커. 여유가 있어야 멀리 봐. 많이 담고 확실히 담을 때도 확실히 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복수로 들어오니 복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순간 몇 년간 쭉 갈 거예요. 그게 무슨 7년 5년 복수가 아니라 그냥 온 수가 그냥 좋아. 대운이 들고 그건 아니야. 하지만 수가 좋으니 사랑 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사랑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여야 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너무 집순이어서. 네. 그래서 나가서 움직여라. 집에 있으면 컴퓨터만 볼 거 아니에요. 물건 띄고 뭐하고 포장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맡겨라. 못 믿겠으면 버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찾으면 있다. 이 소리예요. 왜? 본인은 그런 것도 싫거든. 왠지 알아요? 딱 그걸 본인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그래. 그게 그냥 사사로운 거는 그냥 싫은 거야. 뭔지 알죠? 뭐 하나 하면 여기서 딱 하고 싶고. 멀티가 좀 돼봐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멀티가 돼봐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거든. 사람이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줄 귀인을 들어온다고 했잖아. 멀리 네. 모험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잘 받쳐주는 직원도 들어올 수 있다. 야. 귀인으로 들어와. 귀도 귀인, 밑에도 귀인. 그래서 해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이거를 만약에 직원 써서 내가 500원을 벌고 있었으니까 방금 내가 때려치면 500원 없는 거잖아. 직원을 써서 직원 잘해주면 까짓거 반반 먹어도 되잖아. 하지만 동업은 아닌 거지. 동업은 절대 위험한 말이에요. 월급을 좀 많이 주면 좋지. 그죠? 네. 대신 일 잘하면 얼마 더 올려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찾아보고 빨리 찾아봐야겠지. 시간이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봤을 땐. 그래서 본인이 빨리 판단해서 가봐 한번. 뭐든지 확실히 알고 가는 건 없어. 가다 보니까 확실해지는 거지. 뭐 결혼도 몸으로 때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통장에다 얼마 해놓고
애나 준비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한갑이나도 결혼 못해. 제가 올해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사를 가는 건 어떨까요 혹시? 뭐 이동을 해도 뭐 어디서 어디로 갈 건데? 저 지금 인천에서 딱히 지역은 아니면 뭐 부천이라던가 그냥 조금 나네. 아 그렇죠. 이동수가 있을 때 뭐 네. 내가 털을 옮기지 말아야 할 해가 있어요. 뭔가 문서가 또 뒤바뀌는 해서도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올해는 뭐 내가 굳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탈을 보고 그러진 않는다. 그렇다고 이동수가 있어도 꼭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뭔말인지 알겠죠? 네네. 본인이 이사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하지만 좋은 날 좋은 시에 가는 게 좋겠죠. 뭐 시간 가진 괜찮다. 좋은 날 잘 잡아서 가는 게 좋겠죠. 이사. 털을 옮기는 건 내년 후년도 다 있어요. 안 가도 그만이야. 있다고 해서 가라고 가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대체 지금 터가 나빠 보이지도 않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뭐 뜨라서도 안 나와. 하지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송사에 하나 엮일 사건이 있거든요. 지금 받을 돈이 좀 있는데 뭐 어떤 농사예요? 제가 약간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 권유 사기를. 그래서 거기다 돈을 좀 투자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상대가 제가 볼 땐 어떻게 될지 내가 보기엔 사기가 아니라 네 그냥 할아버지가 그래, 네가 바보였다 그래요. 뭔지 알아요? 네. 사기도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사기지. 예? 앞뒤도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봤지. 저도 못 봤나요? 네. 내가 사기당한 돈은 내가 그러면 금액을 먼저 물어볼게요. 얼마예요? 금액은 뭐 1억 원이 좀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1억을 받기를 10년 이상 걸리겠다. 이제 알겠죠? 10년. 그렇게 해서는 받아간다 소리는 나오지만 다는 못 받는다. 알았죠? 일부라도 받아야 되나요? 일부를 한 번에 못 줘요. 그래서 10년을 아주 아주 엎드려서 절 받기로 받는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의지가 근데 그렇게 나와 점사가 아예 100 못 받는다가 아니라 10년 알았죠? 그래서 어려워. 만약에 1000만 원도 10년이다. 근데 1억도 10년이면 내가 보기엔 짧다. 그래서 이게 받는다는 점사일지 참 10년이 참 와 그지? 받는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받는다 쳐요. 10년 걸린다. 알았죠? 그래서 10년의 변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10년의 변수도 있는 거니까 나도 그건 장담 못하는데 10년 걸렸으면 거의 뭐 힘들다 소리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10년을 끈질기게 갈 생각이라면 가. 알았죠? 무슨 상인지 내가 안 물어볼게. 네. 거기까지 볼까요? 네. 아무튼 올해는 모험하세요. 모험해도 원활하다. 들어선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은 가지고 가라. 대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모험할 거를 못 갈 거라고 내가 굳이 인간 능력이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고 가라. 맞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